자, 오늘은 빈칸 유형 푸는 방법 2탄이에요. 여러분, 1탄 안 보고 온 친구들은 꼭 보고 오기 세트예요. 오늘 알려줄 방법은 주제, 정확히 말하면 주제 요지 문장을 찾아서 그 문장을 빈칸 문장에 적용하는 방법. 좀 세부적으로 가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의도 문장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거예요. 왜 의도 문장을 찾아서 재진술을 하냐면, 보통 빈칸이 뚫려있는 부분이 주제가 재진술되어 있거나 혹은 주제 부분에 뚫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1탄에서 말씀드렸던 빈칸 문장 자체 힌트를 활용하는 거랑 이런 의도 문장을 재진술하는 거를 짬뽕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뒤에 지문에서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지문의 구조 자체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제가 주제 제목 푸는 법, 그 영상에서 말한 내용과 이어지는 거예요. 지문의 구조를 활용해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하는 겁니다. 역접이 될 수도 있고, 요즘 좀 많이 나오는 트렌드가 실험과 결과 구조인데, 이것도 지문으로 여러분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작년 9월로 갈 거예요. 작년 9월 32번 문제예요. 꼭 먼저 풀어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시작. 풀었죠? 이거는 제가 방금 말한 그 지문의 구조를 활용해서 빈칸을 찾아내는 문제예요. 여러분, 첫 문장만 봐서는 이게 실험인지 뭐 모의식인지 내용을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두 번째 문장부터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서 실험 내용, 연구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거니까 당연히 윗줄에 요거 빈칸 이 문장은 실험의 결과일 거고, 그러면 이 지문의 주제겠죠, 그죠? 자, 그러면 뒤에 실험 내용이 나오면 제가 대입학 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결과예요, 결과. 실험이든 뭐 연구 내용이든 나오면 무조건 결과에 집중을 해주면 됩니다. 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뒤에 결과 나오죠. 이거 내가 미리 이렇게 표시만 해놓는 거지. 다 읽어봐야 돼요? 컨클루드 뒷내용을 보면은 노란색으로 쳐놨어요. TV를 보면서 디스트랙션, 주의를 돌리는 것이 불편한 감정을 완화해 줄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2번. 디스트랙션, 주의를 돌리는 것을 통해서, 디스트랙션 여기 나오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인지에서 escape, 벗어나는 거. 괜찮죠? 실험이 나오면 결과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작년 9월 빈칸 문제. 34번 이 문제도 오답률이 한 60%대였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도전해보세요. 고고. 풀었죠? 자, 이 문제에 우리가 빈칸 문장을 보면은 동물에게 무엇인가를 inhibe 하게 해주는 것이 보편적인 학습 기능이라고 했어요. 주제예요. 첫 문장에 빈칸을 뚫어놨을 때이 문장이 주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첫 문장에 중요하지 않은데 냅다 처음부터 빈칸을 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빈칸 문제를 풀때 상반부에 있다, 뭐 하반부에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뭐 상반부냐 하반부냐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대신에 진짜 첫 문장에 바로 뚫려 있다? 이러면 사실 이제 밑에 내용으로 주제를 찾아서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주제랑 의도를 찾아야 하는데, 이 지문의 구조 자체가 구조가 역접이에요. However이 나오거든. However 뒤에 주제가 나와요.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도 대입하게 했었죠? 안본 친구는 진짜 보고 와야 돼. 이러한 조심스러운 행동, 이게 앞에 나왔던 마주치면 무조건 피하는 행동이 음식의 섭취를 이제 방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조심했던 이득이 없어질 정도로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낯선 물체를 무조건 피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 문장이 또왜 의도 문장이냐? 바로 뒤에 예시 나오잖아. 예시 나오니까, 여러분, 내가 이것도 대입학에서 했어요. 예시 앞 문장은 주제라 그랬어. 아니, however 같은 게 있고 뒤에 예시까지 나왔다? 이러면 100% 이제 요 문장이 주제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for example이 없는데 쌤 이게 왜 어떻게 예시냐라고 한다면, 아니, 동물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거북이 나오잖아. 그럼 예시죠, 뭐. 구체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노란색 형광펜 문장이 주제 문장이고, 그리고 뒤에 또 익숙한 지문의 구조가 나와요, 여러분. 대입학에서 했던 건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요 이제 해결책이 뒤에 나오는 문장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쨌든 문제 내용이 나왔고, 요 부분이 또 이제 해결책이야. 안전한 자극의 습관을 들여야 된대. 그러면서 또 이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낯선 물체가 도움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가까이 살펴보는 게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해결책이 나오는 거니까. 해결책도 주제라 그랬죠, 여러분? 문제가 나오고 해결책이 나오면 주제라 그랬어. 이 지문에서 주제를 지금 여러 가지 구조로 주고 있는 거예요. 힌트를 계속 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을 조합해서 빈칸에 넣어줘야 돼요. 답은 4번이지. Operate. 여기서는 그냥 작동한다, 살아간다라고 보면 되고요. 해롭지 않은 자극의 존재에서 살아가는 거. 요게 답이지.
여러분, 이 문제는 1번이랑 2번이랑 3번, 여기 오답을 선택한 친구들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고, 빈칸 문제에서도 역시 주제가 중요하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제가 뭐 1탄에서 요즘의 트렌드가 빈칸 문장을 이용하는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근본은 주제를 찾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다음 문제 우리 작년 수능으로 갑시다.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고 작년 수능 오답률 4위였어요. 67%의 학생이 틀렸습니다. 조금 시간을 들여서 풀어보세요. 고고. 어려울 거예요. 자, 여러분 풀어봤나요? 어려웠을 거야. 막 칼라프라도 덕지덕지 하죠. 설명할 내용이 조금 이제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해주십시오. 자, 우선 빈칸 문장에 not only by 그 다음에 but by가 나와. also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B다. 요건데, 이 문장 자체가 이제 그렇게 많은 힌트는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따가 뭐 오답 선지 걸러낼 때 이것도 나름 유용하거든요. 어쨌든 빈칸이 어디에 쳐져 있느냐? but 뒤에 쳐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 어쨌든 해석은 제대로 해야 돼.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의 형태가 topic, 주제랑 이야기의 선택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에 의해서도 constitute이 구성이 된다. 아, 그러면 뉴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주제, topic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는 거잖아. 그 다른 거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밑에 그 다른 거에 대한 내용이 주구장창 나와요. 주구장창. 그래서 밑에 내용을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왜좀 헷갈리고 좀 어려웠냐면, 대체 밑에 내용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찾기가 힘들었을 거야. 대조가 나와요. 대입하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대조가 나왔을 때 한쪽으로 내용이 쏠리면 그게 주제지만, 쏠리지 않고 두 개를 다 다루는 느낌이면 두 내용을 종합하는 포괄적인 게 주제라 그랬어요. 자, 봐봐요. 우선 이런 뉴스의 표현 양식이 교육적인 정보 전달의 목적과 조금 더 재미의 요소를 가미시키는 것 사이에 약간의 텐션, 그 뭐에 중점을 둘 것이냐로 약간 대립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인 대조의 용법이 나오는데, 자, current affair이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시사 프로그램이 보통 어조가 좀 진지하고, 근데 이제 좀더 유명한 프로그램들은 약간 좀더 이제 친근한 엔터테이너적인 요소를 조금 더 가미하고 친근한 요소를 넣는다. 그러면서 자, 현대 뉴스에서 contemporary, 약간 요즘의 뉴스 구성에서 편집 템포가 조금 빨라지고 시각적으로 현란하다고 하죠. flashier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까지만 보면은 약간 좀 유명한 뉴스가 좋은 건가 싶다가도, 아, 마지막에 이제 however 나오긴 해요. however 나오면서 요새 데이는 요거야, 요거 popular format, 좀 유명한 포맷들이 이해를 약간 감소시킨대. 뭐 함으로써? by. failing to. 그러면은 popular format도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 단점도 소개를 하는 거잖아. 뉴스 내용에 대한 맥락을 구조적으로 뭔가 제공하는 거는 실패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시각적인 요소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파란색, 초록색으로 친거 대조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오래된 뉴스의 포맷이 좋다, 현대의 뉴스의 포맷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고 또 시사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는데, 또 유명한 프로그램은 이러한 게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쪽에도 쏠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그리고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의 주어도 그냥 뉴스잖아. 옛날 뉴스나 요즘의 뉴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전반적인 뉴스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뉴스 구성 요소에서 토픽의 선택이나 이야기 선택 말고 그냥 다른 요소가 대체 그냥 뭐가 더 있는지 이거를 선택하는 게 답이었어요. 지금 첫 문장 밑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이 프레젠테이셔널 스타일이에요. 이 표현 양식이 시각적인 것도 있고 비주얼 컷도 있고 빠른 편집 템포도 있고 뭐 소리도 있고 verbal orientation, 언어적인 것도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전부 포괄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정답을 찾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답이 5번인 거지. 이렇게 언어적인, 말투, 시각적인 양식, 그 다음에 mouth of address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해석하기 힘들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에 verbal이랑 비주얼로 찾았을 수밖에 없어. A mouth of address라고 하면은 그 표현 양식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주소 이러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주소는 아닌 거 같잖아. 그죠? 사실 요거 말고는 답이 될수 있는 게 없거든. 아, 내가 진짜 오답까지 다 상세히 좀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져. 여러분 지금 한 십몇 분짜리도 보기 힘들어 하잖아. 20, 30분 넘어가면 볼 거요? 안볼 거잖아. 볼 생각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내가 오답 풀이까지 자세히 할게. 근데 댓글 달려야 할 거야. 안 달리면 안 해. 1번을 한 23% 정도의 학생이 찾았고, 2번도 한23% 정도 이제 선택을 했는데, 요거는 뭐 이게 디스플레이 테크닉 같은 거는 이제 뭐 아예 등장한 적도 없고, 여기 latest issue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거는 topic에 관련된 거잖아.
topic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다가 빈칸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not only를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이슈나 주제 얘기가 아니라 표현 양식, 뭐 어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나왔잖아. 옛날 거랑 요즘 거랑 대조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맞긴 했지만 주제를 찾아야 했었고, 이런 대조가 나온 상황에서 어떻게 주제를 찾는지 알았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9월로 이제 다시 가볼게요. 여러분, 이 문제도 이제 좀 많이 어려워서 내가 뒤로 빼놨어. 오답률이 69%였는데, 또 이제 푸는 방법을 또 알고 나면 또 충분히 풀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봅시다. 고고. 자, 보세요, 여러분. 빈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빈칸 문장이 not으로 시작을 하네. 어허, 그러면 이앞 내용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니까 이제 이 문장의 주제 문장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빈칸 앞에 because가 있죠. 요거 하나 이제 챙기고. 자, 원래는 진짜 맨 앞부터 읽어야 되는데, 내가 누차 말하지만 핵심 포인트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For example 나왔죠? 어머나, 예시가 나왔네. 근데 예시 앞이 이제 주제라 그랬잖아요. For example 앞 문장을 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는 논리적 추론으로 이제 발견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러한 발견들이 개념체계, 오, 개념체계라는 거 안에 통합되는 거라고 하네.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이 made possible, 가능해지는 거는 오직 because of, 뒤에 것 때문에라 그러네. because of가 나왔네? 빈칸 문장이랑 구조가 같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의 구조도 사용을 하면서, 이거 내가 빈칸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동일한 문장 구조도 사용을 하면서 의도 문장까지 같이 이제 짬뽕을 해야 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요렇게 푸는 겁니다. Because of 뒤에를 보세요. 전제, 전에 있었던 거에 수용이 되어야만 이 발견들이 성립을 한다라 그랬잖아요.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읽어봐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에요. Cultural integration,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어쨌든 문화 속에 통합이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인정이 되는 것도 기존 개념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지. 중요한 거는 이 예시 앞 문장, for example 앞에 문장이 주제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thus로 앞에 내용을 재진술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러므로라고 재진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 for example 앞 문장, 주제 문장을 그대로 이용을 해줬으면 됐고, 게다가 구조까지 똑같았다. because로. 깔끔하죠? 기존 개념 이야기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답이 1번인 거야. 아, 기존의 아이디어의 발전이다. 여러분, 가장 많은 오답 선택지가 5번이었어. 어머나, 이거 개인의 창의적인 생각을 촉진하기 때문에 이거 반대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드밴스랑 디벨롭먼트 약간 이런 거 나오니까, 어머나, 이런 거랑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5번을 선택을 한것 같은데, 이제 이거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본인의 상식으로 이제 문제를 푼 거지. 2번, 3번도 이제 좀 많이 좀 선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Reasoning, 뭐 cultural 이런 단어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봐, 단어 하나만 겹친다고 이거 답이다 이러면 안 돼요. 추론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아, 요 얘기가 이제 앞에 여기 logical reasoning이 나오긴 했었지만, 하지만이라고 하면서 뒤에 주제 문장이 나왔잖아요. 한 가지 but 뒤도 잘 봐야 되고, for example 같은 예시 앞에가 주제다 이런 것도 활용을 잘 해줘야 되는 거고, thus도 잘 활용해줘야 되는 거고, because of 이런 것도 잘 활용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힌트가 많아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보이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연습을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낯설어서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 문화가 많이 나오니까, 아, 뭐 문화적인 보편성? 아니에요, 여러분. 문화적인 보편성이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 문화가 어느 정도의 뭐 공통점은 있다라는 건데, 이제 그 얘기 아니야. 완전 딴 얘기야. 이래서 이제 주제를 찾는 능력과 문장 구조를 활용 할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그냥 단어 하나 나온 걸로 이제 고르게 되는 거고, 아니면 문화 얘기 나왔으니까 뭔가 비슷해 보이는 쪽으로 빠지는 거야. 열심히 연습해야겠죠? 작년 6월로 가볼게요. 여러분, 이제 지문 2개 남았습니다. 화이팅!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도 앞 문제랑 마찬가지로 빈칸 문장을 활용하는 거 플러스 주제 문장을 찾는 거, 이거를 같이 해줬어야 하는 문제예요. 예전에는 주제만 찾아도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은 주제에 더해서 빈칸 문장에 있는 힌트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거, 짬뽕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기. 빈칸 문장을 보면요, 빈칸이 수식하는 요 대, 요 대상, 요게 이제 information이야, 정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머나, 그 정보를 피한다, avoid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주어가 그 들인데 그들이 누구냐? 앞에 나온 요 사람들, 현재에 되게 치중한 그 사람들 있죠? Present biased 요런 사람들이 피하는 정보가 뭔지를 그래서 찾아줘야 돼. 첫 줄에 몇몇 사람들은 무시라는 거를 이제 유스 사용을 하는데, 뭘로 사용을 하냐면, 지금 당장 즐거운 재밌는 활동에 참여하는 변명으로 무시라는 걸 사용을 한대. 이 액티비티가 어떤 거야? 미래에 해로울 수 있는, 지금 당장 막 과자 먹는 거, 그리고 지금 당장 막 유튜브 보는 거, 이런 거에 치중하고 싶을 때 우선 그냥 무시 스킬을 쓴다는 거지. 아,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빈칸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요 짝대기 요거 긴 거, 긴 짝대기 뒤를 보면 왜 그러냐면 그게 아마도 이제 죄책감을 만들 거기 때문에 무시를 하지 않으면 너무 이제 죄책감이 들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고 있으면 죄책감 들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원인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뒤에 계속해서 이제 같은 말이 계속 나와. 재진술이야.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 however, but 같은 거 아예 안 나오고 이제 현실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 나한테 다가올 위험은 그냥 내일 알려줘. 지금은 모를래. 그래, 이거야. 내일에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겠다, 이거죠. 뭐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요. 중요한 정보의 영수증. 영수증이라는 게 뭐야? 돈 내야 되는 거잖아. 나한테서 뭐가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당장 보기 싫어한다고, 미룬다고. 정보. 또 정보 나오죠? 정보 나오면서 that could make people sadder mad.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 정보를 피한다고. 지금 당장 놀고 싶은데 지금 놀면 내 점수 이제 박살 날 건데 아 몰라 나중에 생각해. 약간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돌아와서 이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어쩐다고, 어떤 정보를 피한다고 요 내용을 이제 찾는 거지. 답이 2번이에요.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 보이는. 근데 이 현재의 활동이 뭐야? 이 앞에 나오는 pleasurable activities. 미래에는 해가 될수 있지만 지금 당장 즐거운 그 행동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래서 빈칸 문장을 수식하는 information이란 정보를 잡아서 앞에 avoid 당을 이제 활용을 했어야 되고, 뒤에 나오는 information that 똑같죠? 그래서 종합적인 내용으로 빈칸을 찾았어야 한다. 마지막 문제인데, 작년 6월 33일 이 문제도 오답률이 68%였어. 작년 6평에서 오답률 5위였습니다. 좀 어려워요. 풀어보세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접근 방식은 간단했거든? 아까 실험이랑 결과 얘기했었잖아요. 처음부터 실험이 나와요. 실험 내용이 나오면 뭐라고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결과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과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라 그랬잖아. This result. 그러면 앞에 이미 결과가 나왔겠지. 결과를 다시 한번 이제 재진술을 한 겁니다. 똑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밑줄을 쳐놓은 겁니다. 이게 실험의 결과야. 문제가 뭐냐? 이게 내용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데 뭐 내용이 한 번에 딱 입력이 잘안 되거든요.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줬어야 하는, 좀 헷갈리는 이 실험 내용 자체를 우선 봐야 돼요. 실험 내용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 까만색 밑줄 친 결과 문장을 한번 봅시다. 이게 유러피언 로빈스가 무슨 울새라는 건데 그냥 새, 새야 새. 이 새가요 잘 구분을 하는데 이웃새의 노랫소리랑 낯선 새의 노랫소리를 잘 구분 을 한데, 낯선 새들의 소리를 들으면 이 새들이 더막 자주 막 소리를 질러대고 더 많은 노래를 불러대고 막이 낯선 새들의 소리를 덮어버릴 만큼 계속 막 소리를 낸대요. 자, 근데 이제 however 나왔죠. 자, 이러한 차이라 그랬어. 이런 반응하는 차이가 오직 only라는 단어도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힌트야. 언제만 발생을 한다고? 그 이웃의 노랫소리가 loudspeaker 좀 크게 들려야 되는데 어디에 위치를 한다? boundary, 경계. 근데 어느 경계? 뒤에 between이 나오면서 이게 어느 경계인지가 나와. 이웃이 사는 활동 영역이랑 그 테스트 받는 그새 있죠? 걔네의 활동 영역의 경계에서 틀어질 때만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한대. 낯선 새 소리랑 이웃 새 소리를 구분하는 게 나라는 새가 활동하는 이제 영역이랑 그다음에 이웃의 새가 활동하는 영역 그 근처 그 경계에서 이 소리가 날 때만 낯선 소리가 들리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애들 소리 아닌데? 이렇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지. 근데 if라고 하면서 내 원래 옆에 사는 그 새들의 소리 있잖아. 얘네가 만약에 이웃 A라고 해보자. 이 A의 소리가 다른 경계, 바운더리에서 만약에 틀어진다면, 자, 여러분 여기서 콤마는 는이다. 이 바운더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테스트 서브젝트가 난그 테스트 당하는 그 대상. Another neighbor. 다른 요 얘를 이웃 B라고 해볼게. 이웃 B가 사는 곳이랑 내가 사는 곳그 경계 부근에서 아까 처음에 들려줬던 이웃 A의 소리를 들려주면 그 소리가 이웃 A가 아니라 낯선 새의 소리라고 받아들인대. Stranger라고 받아들인대. 그니까 똑같은 이웃 A의 소리라도 내 바로 옆에서 계속 들렸던 그 이웃 A의 활동 영역이랑 내가 사는 곳그 경계에서 들려줘야 친숙한 소리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이 똑같은 이웃 A의 소리를 다른 곳에서 틀어버리면은 이거를 Stranger, 낯선 새라고 인식을 한다고. 됐슈? 그러니까 어디서 들려주느냐에 따라 다르게 인식을 한다고요. 똑같은 소리라도. 그러니까 요 앞에 나왔던 요거 이 실험 결과가 이제 여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답이 4번인 거죠. 장소랑 친숙한 노래를 연관을 짓는다. 장소에 따라서 노래를 다르게 듣는다. 장소가 나왔어야 돼.
오답이 또 1, 2, 3번 이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골고루 퍼져버렸는데 이 지문을 읽으면서 이 결과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고 요거 앞 내용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고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 2, 3번 전부 이제 한 번씩은 봤던 단어가 있긴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장소라는 것만 이제 캐치를 했어도 문제 푸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어쨌든 however 뒤는 중요하게 읽어줘야 돼. 그래서 however 뒤랑 요 빈칸 문장 앞에 딱요 부분을 진짜 정확히 잘 읽었어줘야 되는 거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하지만 이제 연습을 해주면 된다. 여러분 뭐 이렇게 연습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그냥 보고, 오, 난저 사람 그냥 말 잘하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꼭 여러분이 지문을 풀면서 좀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내가 이거 진짜 공을 들여 영상을 찍어요. 나 이거 에어컨 소리 마이크에 들어갈까 봐 지금 에어컨도 안 켜고 쪄 죽겠어요. 너무너무 더워. 반응이 없으면 사실 뭐 이제 찍기도 싫고 올릴 맛도 안 나요. 사실 강의 자체가 원래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하지. 여러분 맨날 뭐만 봐. 공부법만 겁나 찾아보지. 뭐 이게 추천 문제집만 겁나 찾아보지. 하고 그러잖아. 직접 문제 사지도 않을 거면서 공부 그렇게 안할 거면서 그 방식으로. 근데 유튜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사실 이런 강의 영상이거든. 엄청난 퀄리티거든 이거 진짜로. 여러분 보면 알잖아. 나 진짜 자부할 수 있어. 이 정도 퀄리티 강의는 대치동 현강으로도 그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는 아니에요 진짜로. 아 내가 올리는 이 영상 솔직히 무료로 들으면 좀 양심이 찔려야 돼. 그 정도 퀄리티야 진짜로. 그러니까 좀 댓글이라도 달아달라라는 게 나의 요지다. 봤으면 댓글이라도 달아줘. 알겠죠? 다른 친구한테 좀 보라고도 해주고, 그죠? 잠깐 급발진을 했는데, 여러분, 다음 영상은 제가 순서부터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올릴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가 작년보다는 쉽게 나오고 있긴 한데, 또 수능 때는 뭐 모르는 겁니다. 뭐든, 여러분, 그냥, 아, 진짜 할말 있어. 뭐든 그냥 예측을 하지 마. 어차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해봤자 들어맞을 확률 뭐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최대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준비하는 것밖에는 사실은 답이 없거든? 제가, 또 순서 배열 강의도 그렇고 문장 삽입 강의도 그렇고 또 엄청난 노력을 들여가지고 강의를 들고 올 건데 반응을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다음 강의에서 만납시다.